뒤늦게 이걸 사랑이라고 그들은 부르는 바람이 되면 그게 더 무서운 건가요? 옛날에 그냥 잠깐 깨작깨작 하면서 한참 혈기왕성할 때보다 뒤에 오는 바람이 더 무섭다고 얘기하잖아요. 늦바람. 그거는 맞다고 네. 생각하시나요? 그건 제가 진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홍리명 같이 젊어서 많이 논 사람은 네. 이제 결혼하고 나이가 들면 컨트롤 할 줄 알아요. 근데 제 동창 중에 하나는 그렇게 안 논 친구인데 결혼해서 너무나 가정적이어서 오죽하면 우리 와이프가 이상형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걔는 의처증이 있는 수준처럼 막 그냥 아내밖에 모르고 그랬거든요. 걔가 이제 거기서 동창을 만난 거예요. 그 제가 그때 저도 모임 갔더니 저희 동창도 거기 두 명이나 눈이 맞아서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한두 번 가보니까 벌써 분위기가 왜 유부남 유부녀하고 또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얼마나 쉽게 친해져요. 첫사랑이 있고. 네가 그때 나 뭐 해줘 이러면서 하니까 야 이것들 봐라 굉장히 위험한데 그 둘 전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동창을 보더니 자기 첫사랑이었대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사랑에 빠지니 결국 이혼하고 굉장히 비극으로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 친구가 좀 더 약간 그런 게 여유가 있었더라면 그 첫사랑이 그렇게 올인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그 엄청난 사랑이 여기로 간 거야. 너무 갑자기 막 사랑이 찾아와 그래서 거예요. 제가 또 아내한테 한마디 했죠. 봐라, 네 이상형의 저 말로를. 뭐야? 이상형 저렇게 될 팔자였다 너는 너무 맑은 물엔 고기가 살지 않듯이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러니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20대 뭐 30대 연애할 때 정말 한 6개월 만나야 손 잡았어요 진짜 그럼 손 잡고 뭐 뽀뽀했다 결혼이 뽀뽀하면 결혼이 이건 약혼이구나 이랬어요 거의 네. 우리 때라는 거는 내 때나 비슷해요 맞아요 순수하시다. 그러다가 순수하죠. 그때 이제 확실히 이렇게 애정을 그 가졌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좋아했던 친구들이. 근데 이건 뭐 6개월 지나서 고백하고 손잡고 이럴 정도니까 마음으로만 갖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 아까워라. 정말로. 이렇게 애정만 갖고 있다가. 근데 그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어느 날 우연히 만났어. 만나게 된 거예요. 뭐 지금 얘기했듯이 동창회라든가 무슨 이제 모임에서. 여기 가면은 서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애가 맺히고 뭐 그렇지. 관계 이런 것들. 네. 그러다가 서로가 이렇게 만약에 아 요새 뭐 사는 게 좀 그래 행복하니? 근데 뭐 행복하니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안 행복하잖아요. 응? 이렇게 뭐 이렇게 아,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애 때문에 뭐 이렇게 돼. 예. 그러면 그게 이제 드라마인데. 알게 모르게 뭐 동정심, 그러니까 남녀 똑같이. 불행한 두 남녀. 동정심 뭐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야. 아 지금 이 얘기 왜 이렇게 좋아해요 굴산 왜 이렇게 지금 아까 행복하니에서 끊어졌어 지금 뭐 애가 맺히고 뭐 관계 이런 것들 그러다가 서로가 이렇게 만약에 아 요새 뭐 사는 게 좀 그래 행복하니 아니 왜 이렇게 웃으시는 거야 아니 옆에서 김학래 씨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그게 너무 웃는 게 비슷해 표정이 마음속에서 그래 내가 그래서 그랬지 이게 그 늦바람 있잖아요 이거 다 공감하시니까 근데 제가 듣다가 좀 얘기할게요 네. 저 얼마 전에 정말 예쁘지도 않고 매력도 없는 애가 너무나 많은 남자를 많이 이렇게 사귄 걸 보니까 궁금하셨군요 아니 궁금했어요 도대체 얘 매력은 뭘까 그랬는데 그거더라고요 무조건 만나면 우는 거야 술 먹고 자기의 불행한 인생에 대해서 그러면 남자들 거기서 이거는 나이랑 상관없이 다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간다고? 난 눈물이 약해 그래서 남자를 만났어야 돼 지금 얘기하세요 그런데 거기다 첫사랑이 울면은 남성들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면 그거는 제가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유부남이에요. 자기는 유부남인데 동창 모임에 가서 자기 첫사랑을 만났는데 너무 힘들게 살더라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제발 얘를 구해주고 이혼을 시켜달래요. 어머! 그러면서 그 비용을 자기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럼 당신 부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가만히 이렇게 고민을 잠깐 하더니 내가 부인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여자랑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오겠대. 그러면 그 답을 듣고 와라. 나는 그전에는 못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한 달 후에 그분이 다시 왔어요. 아직 부인한테 허락을 못 받아. 아직 부인한테 허락을 못 받아. 뭐야, 그 남자. 아니 근데 아니 싫어 진짜 정말 그
남자들이 허락을 첫사랑이 이제 한 뭐 나이 한 50쯤 됐을 때 옛날에 만났던 첫사랑이 의사니까요. 병원에 찾아오면 배가 안 아프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네. 네. 너무 잘 됐으면 배 아프고. 잘 살면 내 배가 아프고 제가 못 살았으면 돈을 줘야 되는 게 뭐 대개는 이제 보험이나 뭐 이런 저기 네. 판매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뭘 팔아줘야 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헤어진 옛사람 기억만 하고 말아야지 안 보는 게 답이에요. 늦바람을 첫사랑과의 제외한 늦바람은 늦바람도 아니에요. 예전 알던 사람이니까 제가 보는 많은 분들은 정말 우리 압축 성장 시대 때 정말 성공과 출세만 위해 달린 사람들 있잖아요. 학교에 공부 열심히 하고 고시도 붙고 박사도 하고 올라오고 와가지고 딱 지금 성공은 누렸는데 높은 의지에 앉았는데 거울을 비춰보면 머리 다 빠진 영감이 하나 앉아있고 아내는 맨날 명품 가방 들고 여행 때 골프 치러 다니고 아들들은 나 몰라라고 하는데 나는 뭐지? 내 인생은 뭐지? 했을 때 어떤 색다른 여자가 나타나서 샤가를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확 무너진다는 거예요. 동정심 울고 불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뭐 바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람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의심이죠. 그쵸. 그 의심의 눈초리를 가장 많이 받아본 분이. 아니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안 되죠. 그러면 의심의 눈초리를 평균 이상으로 받아본 분이. 요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예. 네, 뭐 여기 여기까지 합시다. 예. 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래 씨. 어서 오세요. 저 보시네요. 예. 어, 예. 각서는 저에게. 예, 예, 예. 예. 우리 안에는 바람길 알아내는 초능력이 있다. 아우. 나는 네. 내가 어딘가 이 바람이 빠진 놈인지. 예? 왜 이렇게 하는 건 다 걸려. 다 걸려. 난 너무 초보인가 봐. 초짜. 예. 한 번은 자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분위기가 어제 저녁까지 다 농담 잘하고 이랬던 아내인데 분위기가 식스센스 분위기야. 오. 갑자기 찬바람이 불면서 주위가 싸늘해져. 당신 어제 그저께 그 모임 갔다 그랬는데 어? 그때 여자들하고 같이 노는 거 아니야? 딱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있냐고. 난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네? 아 그런 일 아니다. 없었던 건 아니고 있었지만. 어, 예. 어. 자기 어젯밤에 잠자다가 갑자기 내가 뭘 꿈을 꾸는지 이리 자꾸 이렇게 왔다 하면서. 아 제발. 정말이냐? 아니 사람이 그 내가 잠자다가 뭘 어떻게 하는 행동까지 의심을 하면 어떡하냐? 그렇지. 예, 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근데 웃었대요 그때 이렇게 네? 막 행복했겠지. 그 뭔가 있다 이거야. 예. 뭔가. 예. 이제 아 이게 조금 더 완벽해야 되는구나. 이게 남자들이 가면 갈수록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핑계대기 좋은 게 그 시간을 좀 넘어서 늦게까지 내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올 수 있는 거는 초상집이 제일 강해요. 아직도요? 결혼이나 이런 거는 잠깐이면 끝나잖아. 아직, 예. 초상집은 밤늦게 안 하니까. 어, 슬픔을 같이 나누고 오랫동안 있어도 이해를 해주잖아. 예. 지방 초상집. 오. 그렇지. 그래가지고 새벽에 뭐 그 이튿날 집에 들어갔는데 또 입에서 하얀 기미설이요? 식스센스야? 그래서 아 이거 왜 그러냐고 왜? 아 당신 왜 그래? 딱 이랬더니 장례식장에 확실히 갔다 왔냐. 그래서 내가 속일 게 따로 있지 그러면 장례식장에 안 가 그러면 어딜 가? 어 그랬는데 참 기가 막혀서 이러더니 이렇게 끄집어 내놓는데 그 외곽순환도로 나가는 통행권 있죠? 옛날에는 이걸 뽑아서 썼단 말이에요. 맞아. 네. 옛날에 이걸 이렇게 하이패스 없었대요. 아, 하이패스가 없었어 우리 때는. 이걸 이렇게 보리는데 이게 한번 날로 들어와서 잡지에 있었던 거예요. 아, 근데 우리는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렇게 딱 걸리면 바로 이실 죽고 각서 바로.
뭐 사실 기분 나쁠까봐 전자동 내가 좀 예, 했는데 바로. 앞으로는 절대 안 한다. 뭐 이렇게 했어. 술술 나오네요. 예. 그러면서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자꾸 완벽하게 하려고요. 이제 무슨 의심 어린 내가 행동을 했을 때는 차를 다 뒤져보고. 그러니까 왜 자꾸 바람 끌어요? 예, 이것도 조심. 이제 점점 사람이 맞아. 자꾸 머리를 굴리게 되고 뭐 어디에 뭐가 있나 뭐 했나 완벽을 피하려고. 예, 그러다 보면 초상집 핑계 대다가 죽었던 사람 또 죽여 두 번. 또 그래.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또. 근데 이게 아 기가 막힌 거는 분명히 내가 의심 어린 짓을 했을 때 상대편이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의심하지는 않더라는 거야.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 나이에는 이제는 정말 예. 바람 이제는. 뭐 왜 만나봤자 아이 괜히 나머지 시간을 호송세월을 그렇죠. 보낸 것 같고 예. 허무하고 예. 공허하지 않아요? 예. 모르지 그래도 내 아내가 제일 이쁘고 예. 내 아내가 제일 낫고 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네? 좀 뒤늦게? 예. 박수 치면서 마무리 내가 사업도 해보고 네. 많이 속도세 배우고 그랬는데 내가 가장 성공한 거는 결혼한 거 이거에 성공을 잘했어요. 아~ 아~